이제 한 40분이 지나면 2019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신 여러분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저 51세, 2세 때보다는 60세로 넘어갈 때, 또 61, 2, 3, 4보다는 70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인생을 살아가는 느낌이 또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여러분은 2019년도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 마음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으십니까? 우리 시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하에 쓰여있는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해 겨울이 깊어가면 저는 한 번씩 근교의 산을 찾아 오릅니다. 눈 덮인 서울 성곽길이나 스카이웨이 또는 북한산이나 관악산 또는 수락산이나 소요산을 혼자 오르는 하면 찬바람 속에서 삶이란 결국 나 혼자 가는 길이고 나 자신과 싸우는 일이며 최후의 적도 바로 내 자신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삶이란 갈수록 쓸쓸한 것이고 허무감을 느끼기 마련이라는 사실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경희대 교수고 문학평론가인 김재훈 교수의 글입니다. 여기 삶이란 결국 나 혼자 가는 길이고 그러기에 삶이란 갈수록 쓸쓸한 것이고 허무감을 느끼기 마련이라는 사실, 이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삶이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기에 결국 삶 속에서 우리는 쓸쓸함과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이 혼자 가는 길이라면 허무함과 쓸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인생은 이렇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혼자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쓸쓸하고 허무함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연말이 되면 더더욱 그런 감정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쩌면 아브라함도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지요. 아브라함아, 너 혼자 인생을 걸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동행하면 좀 어떻겠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오신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고 말을 걸으시지는 않으시던가요? 너 혼자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동행해 주지. 인생이란 결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우주에 던져진 고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인생 여정을 깊이 생각하는 이 사사기 시간에 여러분의 사색 속에 하나님께서 우뚝 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런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동행은 하는데 동행하는 느낌 없이 혹시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오늘 언약 갱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나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손목을 잡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 내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동행하도록,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스스로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간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너 혼자 나가봐야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함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인생 여정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말 나는 행복하다, 아니면 나는 쓸쓸하고 허무하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좋은 동행자가 있었다면 행복한 것이고, 나는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쓸쓸함, 허무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강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을 가지 않으려니 하고 묻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오시옵소서, 하나님과 제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잡고 제가 제 인생 여정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친구처럼 눈에 보여야 같이 동행할 터인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동행했을까? 갈대아우르에 살던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셔서 동행하자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항상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날 때는 항상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우리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에 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고 그럴 때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그 말씀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즉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 여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에 대한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비전으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자기의 이름이 창대해질 것을 비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증거는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품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품은 자는 자기 인생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런 신비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이룬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동행하는 거지요. 근데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 거면 내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앞에 내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십니다. 당신이 내 운명을 주관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 운명을 맡깁니다. 주님께 나를 위탁하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뭔 거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를 위탁했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두어야 내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품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품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체험한 이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결국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품은 비전을 내가 함께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이 같으면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뜻이 맞으면 동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뜻이 맞으면 동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뜻이 맞으면 동행하게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 뜻이 맞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비전만 품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뭔 거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따랐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떠나라 하실 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했는데 말씀하자마자 바로 따라갔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이 갈대아우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이러이렇게 너에게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떠났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거기서 비전을 보고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것, 비전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비전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은 내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자마자 즉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돼서 예루살렘까지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셨으면 이제 뭐 다 결정하고 십자가를 치러 오셨으니까 그냥 십자가를 지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그러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치는 것이 정말 제가 지어야 될 일입니까? 제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치라는 비전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꽤 길어집니다. 밤새도록 그 대화를 하시는 그리고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가시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가서 이 억압 땅에 고통받고 있는 내 민족을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가 바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가셨습니까? 안 갔죠? 저는 못 갑니다. 제가 거기서 도망 나왔는데요. 또 저는 말을 못해서 못 갑니다. 계속 하나님과 실갱이하다가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계속 실갱이하는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시간.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깨닫는 수로 끝나지 않냐고 그 비전을 품고 내가 기도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이제 발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하는 사람 그에게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쓸쓸함이 없습니다. 허무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줬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갈 때 그의 인생에는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족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운명을 위탁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주님의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연구하든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hearing이라는 말을 쓰죠. hearing은 그저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listening이 있죠. listening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뜻을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시작이 된다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외로움이 있었다면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허무함이 있었다면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새해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2020년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내 말을 들을래? 예,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위대했던 모세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그 씨름하던 단계를 넘어서서 그 말씀을 수용하는 믿음의 성장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쓸쓸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 여정이 동행이라면 하나님과만 동행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또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게 돼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출발하게 되는데 혼자 가지를 않습니다.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쓸쓸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허무하지 않았던 것은 동행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의 아내 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동행했기 때문에 인생이 외롭지 않아요.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라고 만들어 놓지를 아니했습니다. 창세기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온갖 귀한 것 다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놨는데 아담을 보고 좋아하시질 않았어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된 거지요. 사람은 혼자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는 그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합니다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볼 때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함께 사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것이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며
나에게 반드시 인생의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인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혼자 살면 편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쓸쓸함과 외로움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동행자.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동행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불과 하나님만 동행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바나바와 동행하고 때로는 실라와 동행하고 또는 바울이 다른 디모데와 동행하듯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길, 그 비전을 보고 가는 그 길에는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비전을 함께 나누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가장 행복감을 누리고 축복된 사이는 부부가 함께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결혼하다가 요즘 많은 헤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왜 헤어지냐 그러면 이상이 안 맞아서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비전이 안 맞는다 그 소리예요. 함께 가는 자들은 비전이 맞아야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바라보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난 19년 내가 살아오는 삶에 정말 행복했는가? 만일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동행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동행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함축해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봅니다. 12월 31일 시카고 한국일보에 난 이야기를 보니까 연말 연시 한인 부부 갈등 골 깊다. 잦은 모임 술자리 과도한 씀씀이 그래서 이혼 상담 등이 평소보다 20%가 상승한답니다. 지금 연말이 되면 우리 시카고에 있는 우리 한인 가정들이 더 어려워진대요. 연말에 여러 모임 행사들이 많고 씀씀들이 많아져가지고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래서 거기 어느 분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냈어요. 한인 여성 김모 씨는 새해 목표는 이혼과 경제적 자립이다. 이혼이 목표래요. 동행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비전이 안 맞았어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비전을 보고 그리고 같이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이상이 안 맞으니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그렇지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한 분이 있어요. 나인의 쿤치라고 하는 독일의 서정 시인인데 그분이 쓴 시 중에 두 사람이 노를 젓는다 하는 시를 그 유시아라고 하는 한국 시인이 이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라는 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노를 젓는다. 한 척의 배를. 한 사람은 별을 알고 한 사람은 폭풍을 안다. 한 사람은 별을 통과해 배를 안내하고 한 사람은 폭풍을 통과해 배를 안내한다. 마침내 끝에 이르렀을 때 기억 속 바다는 언제나 파란색이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라이너 쿤체라는 사람이 원래 동독 사람인데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대학 가서 철학과 언론을 공부하는데 연애 편지 썼다가 퇴학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이제 일하는데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그 체코에 있는 여성과 또 이제 편지로 서로 연락을 해요. 그 엘리자베스라는 여의사하고 편지를 하는데 400통 편지를 주고받다가 이 사람이 청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의사가 그날 부르다가 청혼을 받아들이고 동독으로 온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동독에 있는데 거기에서 또 언론 등등의 탄압을 받고 서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명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자기들의 그 삶에서 묻어나온 그런 얘기를 담아 쓴 시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노를 젓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이죠. 한 척의 배를 노를 젓는 것,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별을 알고 한 사람은 폭풍을 안다. 한 사람은 가는 방향을 알고 한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가는지 방법을 아는 거죠. 한 사람은 별을 통과해서 발을 안내하고 한 사람은 폭풍을 통과해 배를 안내합니다. 마침내 끝에 이르렀을 때 기억 속 바다는 언제나 파란색이더라.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노를 저어가는 동안 많은 풍랑과 많은 어려움, 태풍을 만나겠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나가고 보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풍랑이 남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연합해서 그것을 극복했던 그 행복, 그 파란색, 그것만 기억될 것이다. 함께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온 부부는 살아가며 수많은 일들을 겪지만 결국 마지막 고백은 우리는 행복했어,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쓸쓸하고 외롭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갖는 축복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동행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속에서 비전을 보고 기도하며 그 비전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좀 더 현실로 다가와 여러분의 인생을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동행하십시오. 이미 부부가 된 사람들은 부부간에, 아니면 혼자 계신 분들은 누군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함께, 교우들과 함께,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비전을 나누며 함께 통행하십시오. 그래야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쓸쓸하지 않습니다. 2020년 새해를 여러분들이 맞이하지만 동행자가 없다면 여전히 2020년도 쓸쓸하고 허무하게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친구와 동행하시고 교우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지혜를 모아 살아가는 그런 축복, 여러분의 행복한 동행의 축복이 새해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우리의 삶에 허무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쓸쓸함이 있었다면 좋은 이웃, 친구 또는 배우자, 가족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2020년 새길을 걸을 때는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동행의 지혜를 주시고 동행의 결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구와 이웃과 배우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유와 너그러움과 배려를 주셔서 2020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파란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일든 바람이 불든 관계없이 우리가 걸어온 삶이 파란색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순서지를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새해를 맞겠습니다. 우리 새해 카운트다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